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문장 같이 한번 써볼게요. 첫 번째 문장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고 내일 뛰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. 이 문장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 크고 작게 반복해서 써봤습니다. 두 번째 문장 또 써볼게요.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생각이 현실이 된다. 이 문장 써볼게요.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게 두껍고 또 가늘게 문장을 써봤습니다. 반복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월요일 날또 좋은 문장으로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.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.